어디까지 무엇을 또 알고 계신 겁니까? 그날의 사건부터 얘기해 주시지요. 그날 선왕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선왕 전하께서 독살당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영모가 있었단 말입니까?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것이 영모인지 아닌지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. 선왕의 시에 사용된 독이 호판이 마신 독과 같다 들었습니다. 부인께 조성우 얘기를 한 걸 보면 호판 부인은 이미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? 아마도 그런 듯하구나. 대체 호판 부인 뒤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? 며느님께서 참 영민하시더군요. 제게 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으시지요? 호판 부인의 뒷배가 될 수 있고 영모를 꾀하신 힘이 있고 무엇보다 좌부승지 영감이 여기서 제게 숨기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의 배후가 누구인지. 맞습니다. 전하와 저는 이 모든 일이 좌상 대감이 벌인 일이라 믿고 있습니다. 증자가 있습니까? 바로 부인이 그 증자 중 하나죠. 좌상댁에 비하면 한미한 부인의 가문에 아무 교분도 없던 좌상대감이 왜 갑자기 혼담을 넣었겠습니까? 좌상대감은 선왕 전하의 밀명을 받은 자를 반드시 찾으셔야 했을 겁니다. 아버님이 나를 들인 연유가 제 오라버니 때문이었단 말입니까? 그리 생각합니다. 15년입니다. 15년을 제 부모로 따르며 살았습니다. 아직은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? 당연히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. 오늘은 이만이 안 하겠습니다. 괜찮으십니까? 괜찮습니다.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